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2일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웹툰 그렇게 재밌어? 당연하지. 정정당당한 독자라면 이런 재미 충분해. 독자의 공식 플랫폼 이용, 작가의 짜릿한 웹툰 무대를 만들어준다니까요.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웹툰 세상, 해피툰 계덕.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서울시는 20개 자치구의 훈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강서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구는 지난 22일 강서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17개 유관기관 총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공항역과 백화점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관관 재난안전통신망을 현장훈련에 적극 활용해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한 점과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민체험단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 교회와 구청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최동철 구의회 의장 및 교구협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송과 예배가 진행됐으며 특별연주와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가 나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는 성탄트리 점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점등된 성탄트리는 내년 2월까지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밝히게 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의 저자인 윤윤구 강사가 강단에 올라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하고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별 정시 전형의 특징을 알려주며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에 앞서 지원 계획과 전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안심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에 해오던 환경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접목한 어르신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치매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지 건강 디자인이란 인지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 등을 위해 기존에 익숙한 주거 환경 디자인을 변형해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인 등촌 3동과 가양 2동 곳곳에 치매안심존 설치와 인지 활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주변 환경을 명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등의 외부 공간에 치매 예방 걷기 코스와 걷기 트랙 등을 조성해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 개선을 비롯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